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5일이죠. 예,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JFT 관련해서 발표를 할수 있는 그 행사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재료의 소멸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걸 발표함으로써 빅파마들이 관심을 받고, 여기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봅니다. 다만, 그 시작점이라는 것이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일단은 어저께 라인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일단 좀 반등이 나와주긴 나왔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야, 이제 이거는 뭐 시장에 대한 악재가 끝났으니까 여기서 들어가면 딱 이렇게 올라올 거야 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일단 저의 관점을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올라오고 눌림 받고 반등 나올 때요 오일선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오일선이 이렇게 꺾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음봉으로 조금 더 밀려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는 21선이 끌어올라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밑에 있는 61선도 이렇게 끌어올리겠죠. 그러면 여기 라인 구간이 언제 여기가 다시 한번 포인트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재료가 노출이 되고 그 재료가 기대했던 것에 대해서 부합되는 어떤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실망감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라인 구간에서 우리가 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이 언저리에서 좀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정리가 안 되셨던 분들은 좀 어쩔 수 없죠. 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겠죠. 어느 라인 구간은 여기 라인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가장 좋은 것은 뭐 여기서 일단은 비중이라도 조금 줄여놨으면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근데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갈 거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니에요. 충분히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이 JFT가 그 학회에서 발표가 되고 어떤 관심을 끌지, 거기서 나오는 그 결과물에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지, 그거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단순히 그 기대감이라는 부분 때문에 단기간에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100%가 올라가 있는 상태였죠.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만족하고 나온 거예요. 왜? 우리는 모르니까. 얘네들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치가 어떤지 모르겠고, 이걸 미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다른 회사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구간에서 좀 챙겨 놓자라는 거고. 이게 발표가 됐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기대감이 부풀어 있을까? 아니면은 그 기대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관심을 받을까?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 예, 정리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클릭을 하시면은요,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하세요. 저희랑 일주일에 5개 정도 매매를 하게 될 건데,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CPI가 있고 FOMC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장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쵸?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하자. 무료 종목 신청만 눌러주시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한 거싹다 퍼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그분들, 제가 약속을 했던 것처럼 월요일 아침 9시에 종목 들어와서 바로 매도 실현을 했죠. 화요일날 매도했죠. 수요일날 수익 실현했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우리는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오늘도 종목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내일 매도가 되겠죠. 수익 실현이 되겠죠. 이런 매매 저희가 할 거예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 시장의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요즘에 매매가 잘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오세요.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시장의 주도주를 어떻게 매매하는지 공부해 가시고 경험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매매할 때 내가 시장을 보고 있는 관점과 뷰가 굉장히 좀 넓어지는 것을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 다 지나갔죠? 그래서 난뭐 금요일 날할 거야, 토요일 날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당장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까먹지 않아요. 그래야지 내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바로 눌러주시고요.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이 좀 많으셨습니다.